자, 코딩 준비를 할게요. 익스텐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라이브 서버를 찾아서 먼저 익스텐션 아웃을 칠하십시오. 여기 있죠? 라이브 서버 3.0 이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도 설치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끄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고칠 때마다 수정을 할 때마다 이것을 GitHub에 GitHub 데스크탑을 거쳐서 GitHub에 올려서 여기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올리지 않고 한 번에 굳이 여기 웹사이트로 방문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서버를 돌려서 바로바로 코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작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다 싶을 때 그때 한 번씩 커밋해서 웹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에 올리면 다른 친구들도 제가 작업한 것을 같이 보고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끄다 다시 켜서 우리가 작업하던 폴더 이름이 뭐였죠? MySite였죠. 그죠? MySite 폴더를 다시 여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새로 열어서 보면은 밑에 아래쪽에 안 보이는 게 생겼어요. 뭐냐니까 Go Live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Go Live를 클릭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바로 웹사이트에서 조금 전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GitHub에서 GitHub IO에 있는 내 사이트 인터넷을 거쳤어요. 그래서 HTTPS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을 거친 게 아니라 127.0.0.1 여기는 내 컴퓨터란 말이에요. 내 컴퓨터 자체가 인터넷 서버로서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5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건 포트라고 해요. 포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컴퓨터는 문이 굉장히 많아요. 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한 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문들 중에 하나가 5500번 넘버가 붙어있는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index.htm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웹 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포트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죠.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익스텐션 설치하고 그래서 Go Live 바로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폴더를 새로 한 두 개 만들게요. 첫 번째는 이미지 폴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두 번째 거는 CSS 폴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CSS는 여기 CSS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그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 Git Attribute가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작업하는 것은 다 누가 보고 있느냐 하니까 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보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커밋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커밋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뭔가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커밋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얘는 알고 있어요. 봐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 CSS란 폴더를 만들어서 style.css 파일을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또 이미지 폴더를 만들었다는 것을 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바뀐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지 폴더를 만들었다는 걸 얘가 모르고 있네. 그러네. 왜 모를까요? 그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